안녕하세요, 괴짜입니다. 저는 지금 마장호수에 빠진 스마트폰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마장호수라 검색을 해보니까 수심이 2.5m에서 25m인가 그렇대요. 엄청 깊죠? 너무 깊으면은 잠수를 해서 제가 못 찾고요. 프리다이빙이기 때문에 얕으면은 찾아보려고 합니다.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줄을 넣어가지고 깊이를 확인해보고 들어갈 만한 수심이다 싶으면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야는 안 나올 것 같고요. 과연 마장호수의 수심은 어떨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갤럭시 S23 구매한 지 한 달도 안 되셨는데 떨궜다고 하셨는데, 최신폰이기 때문에 빠졌을 때 충격만 크지 않으면, 아니면 빠지기 전에 충격받아서 파손된 부분만 있지 않으면 말짱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한번 조심히 들어가서 폰을 꼭 찾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일단 수심이 제발 얕아야 조심해서 다녀오겠습니다. 아주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장호수의 첫인상입니다. 카야 카누 타는 곳에서 짐수폰이 발생했고요. 관계자분의 허가하에 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깨끗해 보이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제가 빠뜨렸어요. 네. 아, 여기요? 네. 일단 바닥은 일단 안 보이네. 제가 일로 들어와서 여기서 내리면서 아,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아, 일로 빠졌어요? 아,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갔고. 네. 아, 저에서 일로 넘어오면서 요 사이로 빠졌어요. 에, 관계자분이 수심 15m라길래 농담인 줄 알았는데 3m는 넘어. 3m는 그냥 쉽게 넘어가고, 줄을 늘려서 다시 넣어봐도 줄이 계속 딸려 들어갑니다. 야, 이거 아닌데. 엄청 깊다니까요. 거의 바다 아닙니까 정도는. 마장호수가 최대 깊이는 20m가 될 거라 생각은 했어도 보트 선착장은 육지 근처라서 전 수심이 얕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줄이 계속 들어갑니다. 와, 이거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지? 와, 다 왔어요. 위험하면은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제보자분도 저의 안전을 생각해 주시고, 저도 당연히 저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줄을 설치해서 들어가고, 딱 제가 생각한 마지노선이 10m인 것 같아서 일단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10m 되겠는데? 10m 되겠는데요? 네. 2, 3, 4, 와, 훨씬 더 5, 6, 7, 8, 9, 무게줄을 잡고 내려가서 무게줄 잡고 이렇게 돌면서 찾고, 조금 옮기고 돌면서 찾고. 저는 몽골에 계신 줄 알았어요. 몽골 갔다 온 지 며칠 안 됐습니다. 깊이가 깊은 만큼 신중하게 호흡을 가다듬고 첫 번째 잠수를 해봅니다. 장소가 좀 협소해가지고 잠수가 엉망이죠. 밑에 생각보다 보이네요. 네. 어, 네. 물이 밑에 엄청 찼네요. 네, 엄청 차. 여기 여기는 따뜻한데 네. 밑에 엄청 차가워요. 네. 이 중간에 없네요. 아, 그래요? 네, 빠진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보여야 정상인데. 저 이게 조금 당겨 갔나 봐요. 바로 옮겨가면서 눈으로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그 정도예요? 근데 오래 못 있겠어요 밑에. 아, 그렇죠. 차가 네. 추워. 너무 차가워요. 네. 아, 밑에 엄청 차요. 오미니가 절 거면 내일 차올 줄 알았으면. 아, 이 돌 때문에 여기가 좀 얕구나. 저기서 저기 쟀을 때는 네. 13, 이렇게 15 이랬거든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겁나 깊네요. 지금 민물 들어갔던 데 중에 제일 깊은 것 같아요. 저 5만 대 다 갔거든요. 석천호수에 갔고요. 낚시터에도 가봤습니다. 일산호수공원에도 가봤고, 제주도 바다는 뭐 기본이죠. 한강 뚝섬에도 가봤습니다. 과연 마장호수의 물속은 어떨지 같이 들어가 봅시다. 시야는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고요. 근데 수심이 너무 깊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느리게 재생한 것도 아닌데 이 상태로 한참 내려갑니다. 그리고 깊어질수록 물이 엄청 차가워집니다. 와, 깜짝 놀랐어요. 바닥에 도착했는데 거의 외계 행성 느낌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래쪽 탐색만 하고 바로 올라갑니다. 내려올 때도 오래 걸리니까 올라갈 때도 당연히 오래 걸리겠죠.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바닥 시야가 안 나왔으면 안전을 위해 철수했을 텐데 어느 정도 잘 보였기 때문에 수색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내려가자마자 뭔가 보이길래 집었는데 폰은 아니고 선글라스네요. 바닥을 한참 뒤져봐도 스마트폰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시 내려와 봤지만 역시나 바닥이 깨끗하죠. 뭐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뭐 이 정도면 초록색이라서 흐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 깊이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 보이는 거는 생각보다 맑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움직일수록 분진이 일어나고 분진이 일어나면 시야가 흐려지기 때문에 점점 마음이 더 급해져 갔습니다. 평소에는 수심이 깊어봤자 5m 정도였는데 그 두 배나 되는 10m 이상에서 수색을 하려니까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 저기 반짝이는 게 뭐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들고 올라가 봅니다. 올라가는데도 한참 걸리죠. 이번엔 거대한 잉어들과 함께 잠수를 해봅니다. 이상한 놈이 계속 왔다갔다 하니까 신기해서 구경 왔나 봅니다. 약간 빨리 감으면 금세 바닥에 도착합니다. 잠수할 때마다 포인트를 조금씩 바꿔서 잠수를 하는데도 갤럭시 S23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빠진 지 2일이 되어서 분진에 가려졌을 리도 없는데 진짜 안 보이네요. 아이씨, 제 체력도 점점 떨어져가고 분진이 일어날수록 시야가 흐려져서 침수폰을 찾을 가능성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늘 말하지만 저 무료봉사하는 천사 같은 거 아니고 비용받고 일하는 겁니다. 하지만 돈을 떠나서 뭔가 꼭 찾아드리고 싶은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보는데 아, 너무 안 보이네요. 몇 번이나 들락날락했더니 시야가 많이 흐려졌습니다. 아, 이러면 진짜 가능성이 떨어지고 제 체력도 떨어지고 뭐고 왜 나뭇가지가 왜 있노. 하, 이대로 못 찾는 건가? 마장호수는 미쳤다. 더럽게 깊다. 물속은 더럽게 춥다. 체력도 다 떨어졌다. 엄마 보고 싶다. 컨텐츠고 뭐고 다 때리치고 싶 몽골 여행을 추억하면서 힐링한다. 다시 힘을 내서 들어가 본다. 하지만 더 이상의 체력은 없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뭐고? 아, 여기 쇼츠 아니지? 자, 이제 정신 차리고 마지막 잠수를 해봅니다. 찾든 못 찾든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제 힘이 없어요. 무조건 꼭 찾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수색을 같이 해봅시다. 뭐고? 형이 여기서 왜 나와?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봐도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찾았으니까 다행이죠. 하지만 아직 방심할 순 없습니다. 수면까지는 한참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들고 올라가야 영상이 극적으로 담길지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친... 아, 아닙니다. 와, 이거 봐주세요, 그죠? 와, 진짜 마지막이었는데. 찾았습니다. 어, 정말 대단하십니다. 찾기는 찾았는데, 마장호수 정말 이쁘고 좋은데, 다시는 안 오고 싶어요. 너무 깊어요. 여기. 너무 무서워요. 이거는 전달해드리고, 마장호수는 다음에 카약 타러 오는 걸로.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잠수복 두고 오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와, 오늘의 수확물. 최고입니다. 회장님 최고. 감사합니다. 마장호수 관계자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잘 도와주셔서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잘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생각지도 못한 샤워까지 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나저나 폰은 살아있을라나? 마장호수 바닥에 물이 왜 이렇게 차가운가 했더니 계곡에서 이렇게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내려오고 있었네요. 그래서 엄청 차가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보자님의 연락을 받았는데요. 안타깝게도 폰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최신 폰이지만 방수 기능이 작동하기에 수심이 너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폰도 사망하고 자료도 복구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보자님은 휴대폰 보험을 들어두셔서 자가부담 8만원으로 수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스마트폰 방수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짐스폰을 여러 대 구조하면서 얻은 데이터로는 최신폰이라도 수심 5m를 넘어가면 갤럭시 아이폰 상관없이 강한 수압에 의해 생존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스마트폰 생존 확률도 희박하고 또 저의 안전을 위해서도 너무 깊은 수심은 가지 않을 예정이니 너무 깊은 짐수는 알아서 문의하지 마세요. 안 받습니다. 답도 안 합니다. 마장호수도 몰라서 갔지 이렇게 깊은 줄 알았으면 안 갔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도 폰 구조에 성공했습니다.